예, 로또를 한번 사봤어요. 예, 지금 여러분들 저 번호만 좀 피해가셔서 해도 될 것 같아요. 지금 보이시죠? 5시 49분이 출근길에 자동으로 한번 사봤습니다. 어쨌든 되면 5등이고 5등이 되는데 친구는 좀 잘 맞거든요. 근데 친구가 요즘에 좀 뭐야 연구를 좀 더 하고 보내신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번호가 이렇게 나왔거든요. 여러분들 번호를 나왔는데 그 뭐냐 여기서 좀 저는 항상 뭐 두 개 세 개 맞아요. 맞으니까 여기에 있는 번호를 좀 피해서 예, 피해서 해도 될 것 같아요. 예, 번호를 좀 피해 가지고 이게 뭐 하나도 안 될 때가 있어요. 그럼 여기에 있는 것은 안 나온다는 말씀 아닙니까? 예, 그 점에 요 위에 것도 하나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. 요것도 하나도 안 나올 때가 있으니까 나 이들 2번 13번 27번이 안 나온 제외를 하고 나머지 번호에서 해도 된다는 겁니다. 이해하시죠? 뭐 5번 밑에도 뭐 5번 12번 22번 있잖아요. 이것도 안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. 다 이 전체적으로 다 뭐 저번에 보니까 뭐 한두 개 나왔더라고요. 그러니까 다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번호를 제외하고 예, 구입을 해도 될 것 같아요. 예, 확률이니까 이게 잘 참고하시고 지금 제가 한 3장 넣어서 샀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총 4장인가 될 겁니다. 지금 보니까 또 내일도 또 사고 모레도 아마 또 살 거예요. 여러분들 좀 예, 참고하시고 꼭 이거 보신 분들 한해서 1등 입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예, 댓글 하신 분 한해서 구독해 주신 분들 한해서 제가 100만원씩 쏘겠 1등 되면은 100만원씩 쏘겠습니다. 예, 약속을 합니다. 예, 100만원씩 쏘겠습니다. 예, 이상입니다. 이따 다음에 뵐게요.